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제가 저번에 까치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약초로 치료를 하다가 조금 상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균이 들어가서 좀 다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더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 보니까 은행도 누렇게 다 익었고 풀은 자라고 있고 작년 겨울처럼 바람은 너무 많이 불고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이쪽 주변에 원래 다 그냥 뚫려 있는 공간 원두막인데 고마운 분이 그좀 막아서 유리창 좀 냅시다 그렇게 해주셔서 조금 공사 아닌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어제 우연히 매한박물관 들려서 홍차 오래됐더라고요. 50년 가까이 이제 차를 만들어 왔는데 그 홍차 맛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 있음을 그리고 어떤 분이 뭐 스님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그런 걸 댓글을 처음 봤어요. 스님, 그 치료하신다는데 그 이후에 동영상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먹방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래서 제가 답을 못 해드렸고 내가 원래 취지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순수한 음식들에 대해서 알리고 또 정말 우리 토속적인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향치 그것이 있어서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모레쯤 이제 길이를 심을 예정인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계속 보리밥 먹었는데요. 제가 그 올리지는 못했는데 보리에다 길이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새비름인데 살짝 데쳐가지고 새비름을 나물인데 지금도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뭐 초고추장 같은 소스 좀 해가지고 싹 뿌려서 그냥 먹으려고 했고 우리 집에 부추가 자주 나와요 부추가 그래서 뭐 부추 대충 버무려 놨다가 이렇게 먹을 때 먹고 싶을 때 먹는 거고요 이번에는 무그 열무 참 열무가 맛있었어요 그래서 열무김치 좀 만들어서 먹고 했는데 열무 물김치예요 그래서 담삼하게 그냥 슴슴하게 해서 그리고 가지도 지금 막 나와요 그래서 가지도 좀 뽑고 제가 항상 쌈을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그 저번에 좀 가을쯤에 상추를 뿌렸는데 이제 애기 상추들 막 계속 소스 뿌려서 먹기도 하고 쌈도 먹고 또 이제 배추 요 배추인데 너무 고소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요, 벌레가 먹는 걸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깨끗한 거를 시중에서 찾기 때문에 농약이나 제초제 있는 음식을 결국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보통 기본적인 것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벌레가 송송한 것은 인간이 먹으면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벌레랑 저랑 같이 나눠 먹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오늘은 비벼서 쌈싸 먹고 싶어가지고. 부추 다 넣을 거예요. 먹으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에 뭐가 들었나 봐요. 세비로 딱다 넣고 이래가지고 보리밥에다가 비빌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 저는 그 죽염소금 조금 넣고 그냥 들기름에다 조금 볶아서 맛 좋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죠? 우리는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 밥상에 있어요. 밥상. 고추 이빨이 이제 저는 약을 이제 안 칩니다. 뭐 벌레가 먹지 말든 신경 안 쓰니까 모두 나오는 풀들을 마음껏 그냥 뜯어 먹는답니다. 남으면은 뭐좀 나눠줄 때저 나눠주고 뭐 그렇게 대충 이제 된장 조금 넣고요. 한쌈 먹어보겠습니다. 고추가 아직도 부드러워요. 거짓말처럼 부드러워. 근데 매운맛은 좀 있죠? 요즘은 들에 나는 까마중이라는 게 있어요. 까맣게 옛날 열매가 들판에 이렇게 있으면은 근데 그거 이제 또 씨가 어떻게 또막 번져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나물에 먹고. 배추가 정말 고소하네요. 배추, 상추. 길이를, 길이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제 농사 지어보겠습니다. 길이 농사. 독사항체가 몸에 생기는 바람에 더 두려운 게 없어졌답니다. 이제는 창문을 만들고 바람을 좀 들어오게 막아놔가지고 내가 가분한 걸 받는다. 이래도 되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모든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이익되도록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됐습니다. 떨어지잖아요. 밥풀이. 그러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시간을, 오염될 시간을 주면 바로 딱 주워 먹어야 돼요. 조금 시간을 주면 그 밑에서 바로 오염이 되거든요.
연둘레가 많이 컸더라고요. 생으로 좀 많이 먹어요. 이게 민들레가 흰 민들레인데 꽃은 흰꺼 피는데 흰 민들레가 조금 노랑 민들레보다 이파리가 더 실하고 부드러워요. 이상하더라고요. 아, 보리밥 맛있어요. 보리밥. 근데 배추가 진짜 고소하네요. 우리 장기는, 우리 장기농들은 건조한 먹거리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걔들이 좋은 균들의 먹잇감이 돼서 우리 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몸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해 있는 곳에서 신선한 산으로 왔을 때 피를 한번 다. 전...